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신경 쓰는 부분이 자녀 교육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거의 사실 정말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녀 교육에 많은 열정을 쏟습니다. 우리 애가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또 어떤 경우는 이사를 오고 나서 그때부터 얘가 영 공부를 등한시한다. 또 집에 잘안 붙어 있는다. 자꾸 나간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물론 사춘기라든가, 다른 사유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단 자녀들의 청소년 시절에 어떤 변화가 왔다. 특히 이제 이사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집에 이제 오래 사는 경우에는 그 집의 수맥 유무가, 걔의 어떤 성품이나 성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집에 학생들이 사는 침실, 보통 뭐 침실에 같이 공부방이 있죠. 입구라고 그러면은 뭐 여기에 뭐 책상이 있다든가. 근데 자기 자는 침대라든가 이 책상 쪽에 수맥이 많이 흐르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만약에 이렇게 교차 수맥이 있다고 볼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학생 방인데 수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가지 중요한 거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육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수능 시험이라든가 대입 시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죠. 뭐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걸린다. 뭐 사당 오락 이런 말도 있고 있는데, 사실 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 마치고 또 야간 자율학습을 하든가, 안 그러면 또 학원 두 군데 들르고 집에 오면 거의 12시가 다 돼가 파김치가 돼가지고, 잠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수면 부족은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그 수면의 부족, 뭐 절대 시간의 부족을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고, 수면의 질에 대해가지고. 수맥이 있으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뭐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고 이유는 뇌파를 방해한다. 뇌파열을 안정적으로 안 하고, 안정적인 뇌파로 편하게 잠을 들어야 돼요. 느리고 안정적인 뇌파로 가야 되는데, 지금 깨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강의 듣는 것처럼 이런 긴장된 상태의 뇌파를, 수맥 유해파가 그 뇌파를 갖다 그러한 파로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쉽게 말해가 잠 자는 게 아니고 눈 감고 그냥 불 끄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잠이라는 게 모든 그 의식이 무의식으로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생가사를 할때 죽는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매일 사람은 하면 죽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게, 자는 순간에 죽은 듯이 자고, 또 아침에 다시 깨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휴식이고, 그 휴식을 통해서 그날 낮에 있었던 그 모든 그 힘든 일들을 갖다가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면역 기능을 쏟아부었던 의식 상태에서 쏟아부었던 면역 기능을 다시 복구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 호르몬도 이제 안정적으로, 그래. 낮에는 굉장히 불규칙하게 호르몬도 움직입니다.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이러한 게 이런 수맥 탓으로 해가지고 뇌파 방해를 받아가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들 잠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수험생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꾸 피곤하다 이럽니다. 피곤하다고 한다.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고 하려면 많이 피곤하죠.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불 끄면 청춘기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가 어떤 대학을 가면 또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 만날 건가, 또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제가 팔체질에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반드시 그 DNA가 같은, 체질별로 같은 부모하고는 참 서로 잘 버텨깁니다. 체질별로 장기의 강약에 따라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체취 때문에 같은 부모하고는 자꾸 거리감이 생기고, 자꾸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듣고, 그 대신 반대편 체질의 부모한테는 또 웬만큼 야단을 쳐도 뭐 그냥 좋아합니다. 잘 따라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피곤하다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여기 학생의 경우에 침대가 만약 이쪽으로 옮겨져 있다. 침대가 이쪽으로 옮겨져 있다 하면은, 이 침대를 이리로 만약 옮겼다 이러면 하나도 안 피곤해집니다. 수맥이 피로를 많이 유발해 계속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하고 주의력이 저하됩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다 공부할 때는 정말 책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긴장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에 주의력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맛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밥 투정을 많이 하고 편식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 체질 편식은 필요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자기한테 안 맞는 건 이제 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저는 떠나가지고 수맥이 있으면요 그 미각도 좀 둔해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아침에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밥이나 국을 반찬이나 국을 준비를 해놓으면 안 먹을래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상호적입니다.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또 입맛도 없어지고 여러분들 뭐 입이 깔깔하다 이런 말들이 있죠. 많이 피곤할 때는 잘 안 먹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량이 이렇게 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친구 사귀는 걸 싫어합니다. 친구 사귀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친구의 중요성은 정말 뭐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도 많고 정도 많고 또 단체 생활 옛날 두레부터 공동 생활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시죠.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또 대학 친구, 또 심지어는 군대 동기, 또 심지어는 자기가 다니던 회사, 전 회사를 그 회사를 나와도 거기 동료들. 그런 식으로 촘촘하게 시줄로 할 줄로 우리나라 사람들 만남을 좋아하고 또 만나서 이런 술도 좋아하고 또 풍류를 좋아하니까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노래방 많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풍류를 좋아하고 흥이 있는 민족이고 물론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약간의 부침은 있어가지고 성격이 좀 다운되고 했지만 뭐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보면요 정말 우리 잘 놀았습니다. 잘 놀고 잘 안아주고 또 잘 모여가 같이 일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보내지 않고 밥을 먹이고 잠재워주고 이렇게 했던 게 우리 민족인데 요즘 좀 많이 밖에 가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고 친구를 잘 안 사귑니다. 뭔가 귀찮습니다. 여러분들 귀찮으면 아주 친한 친구, 보고 싶은 친구 아니면 전화 오면 그래, 뭐 나 뭐 일이 없어도 오늘 약속이 있어, 오늘 좀 그렇다 이렇게 안 나가집니다. 예, 이게 일종의 그 의욕이 저하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초등학생 경우에 이제 그 뭐 무단지각 이런 걸 잘합니다. 무단지각, 무단결근. 그다음 또 하나는 잔병치레를 잘합니다. 예, 잔병치레. 쉽게 말해가 조금만 추워도 감기 잘 걸리고 조금만 더워도 더위를 먹어 헬렐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항들이 수맥이 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들은 쉽게 말해서 수맥을 차단하거나 수맥 없는 데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방법이 있죠. 여기 수맥이 없으니까 침대는 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책상에 수맥이 있으니까 책장하고 책상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책상을 일로 보내고 책장을 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침대를 일로 옮기고 책상을 일로 옮기는 것만으로 막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어 얘가 한 30등 하는데 뭐 한 20등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수맥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자기 성적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자기 성적이 안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거는 자, 그럼 수맥이 없을 때야. 수맥이 있을 때 얘가 성적이 70점 나왔다. 그럼 수맥을 차단하면은 얘가 75나 80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수맥을 차단해가지고 성적,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수맥을 차단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성적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본 실력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수맥이 없는 데서는 얘가 80점이 지 성적이에요. 80점이 지 성적인데 수맥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요. 70점으로. 근데 다시 수맥 차단을 해주면 자기 기본 실력대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 실력대로 가는 친구를 수맥이 없어서 기본 실력대로 가는데 수맥 차단을 필요는 없겠죠. 수맥 차단한 거는 수맥 때문에 뺏긴 내 성적을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성적이 안 나온다는 이런 이제 상황도 있지만 좀 조급증이 생긴다든가 애가 안 그랬는데 이상하고 나서는 산만해지고 또 어떤 때는 또 우울증. 이런 게 이제 수맥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의 보편적인 현상들입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자녀들한테 건강하고 공부에 대해서 만약에 신경이 쓰이면 이 수맥 이런 거는 돈 안 드는 일이죠. 이런 경우는 한 푼도 안 들어요.
약간의 힘만 가지고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차단하는 것도 이 바닥재의 모노륨 값, 뭐 그것보다 또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런, 이제 요령을 모르면 이제 비싼 걸 쏘가서 하고 하시기도 한데, 그거는 제가 2편인가 3편에 엉터리 차단제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맥이 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생긴다. 자, 그러면 수맥을 차단하거나 옮기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급증 얘기다 이제 뭐 짜증도 잘 내고 이래요. 만약에 전에 안 그랬는데 이사가기 전에는 그 지가 이제 갔다 오면 또 들어오면서 씩씩하게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하고 그 방에 쑥 들어가고 얘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이사가가지고 이제 수맥이 센데 이런 데 있으면 막 짜증나고 초조하고 모든 불안 공상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이거 참 불안 공상도 하나 넣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 괜히 불안해하고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체질로 치면 소음 체질 비슷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사하고 나서 말이야 뭐 들어가면 놓고 안 했다고 막 야단치고 왜 문도 안 두드려 들어오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 좀 이야기하려면 전에는 앉아가 뭐 오손도손 이야기도 오늘 뭐 선생님한테 뭐 칭찬받았던 지가 먼저 이야기도 하고 오늘 친구하고 뭐 오다가 뭘 그 뭐 인형 뽑기를 했는데 뽑았다든가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데 이 수맥이 있으면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안 나가는 거면 쳐다보고 아빠가 무슨 할 말, 아빠 할 말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게 미미한 차이지만 부모들은 그걸 다 느끼거든요. 그러한 현상이 수맥에서도 올 수 있다. 그리고 차단을 하면 이런 게 다 해결이 된다. 단 이거는 수맥이 있는 경우입니다. 수맥이 없는데도 원래 이러면 걔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맥과 공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유아 때 그죠. 영유아 때 이제 성격 형성이 되는데요. 그때 수맥이 있으면은 전에 수맥과 수면편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애가 좀 신경질적이고요. 그 다음에 방어적이고요. 때로는 너무 방어적이 안 좋죠. 또 젊은 애 때 방어적 애 늘 있으면 이렇게 애가 눈치나 보고 이거 안 좋은데 그러한 성격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고 부모님들이 놓쳐서 할 때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결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맥 공부를 하던가 안 그러면 올바른 수맥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이사 갈 때 그냥 몇 군데 봐달라 하세요. 이 중에 뭐 아파트로 옮긴다. 내가 32평으로 옮긴다면 32평 아파트 그 단지 안에 서너 개를 구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수맥이 없는 데를 골라달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베란다 쪽에 조금 수맥이 있다든가 뭐 보일러 놓는 쪽에 조금 수맥이 있다면 우리 인간 활동하고 거의 관계없으니 괜찮죠. 물론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건 드무니까. 그래 하던가 여러분들이 수맥 탐사봉 사용법을 가지고 이걸 트레이닝을 해가 제대로 배워가 있다 없다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가가지고 아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탐사봉 꺼내가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 탐사봉 수맥 찾는다는 대부분 다 알아요.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잠깐 수맥 체크를 해보겠다 그래 해보고 이렇게 붙으면은 그 아파트는 꼽혀치고 그래 하면 너댓개 중에 하고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맥 없는 데를 찾으면 되겠죠. 수맥 없는 곳을 수맥 없는 곳 찾는다. 근데 이 찾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을 수 있는 수맥 전문가하고 하든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 배워가지고 또 배워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수맥 없는 걸 찾는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내가 분양을 받아서 뭐 내가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럼 수맥 검사료가 있는 곳에 차단을 해주면 돼요. 수맥 있는 곳에 차단판을 설치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있다. 부분적으로 있으면 없는 곳에 수맥 없는 곳에 책상 침대를 위치시키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다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바닥에 수맥 차단을 한다. 차단 시공을 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이사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테레비 냉장고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공부방 또 우리 부부 나이 들어가니까 건강에 살고 우리 부부 침실 공부방, 수맥 없는 데를 찾아야 된다. 그거 찾아보고 잘, 뭐 전체적으로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 방식이 있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트 경우를 예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시골에가 집을 지을 때는, 수맥 없는 틀을 갖다가 사든가. 아까 뭐 없는 게 참 그래 쉽지는 않습니다. 한 3분의 1 확률이죠. 대지를 이렇게 샀다고요. 이런 경우 운 좋은 경우 수맥이 요만큼 있다. 그럼 여기다 건물을 앉히면 되는 겁니다. 건물.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여기 교차 수맥 있나 유무 따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수맥이 센 쪽에 이제 우물을 파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걸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수맥과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맥 유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지고 예, 제일 중요한 게 수맥 유무죠. 수맥 유무 있나 없나. 그래서 학생들이 그 불필요하게 수맥이 시달려 가지고 고생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교육관계 당사자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게 여러 가지 막 그 성적 위주로 해가 뭐 물론 성적도 수맥이 없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 지도할 때 그 문제 학생 이런 경우가 집에서 수맥 많은 데서 자고 또 학교에 수맥 많은 데서 한 10시간씩 귀가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성격도 공격적으로 변하고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도 가능하면 교사를 지을 때 수맥 감정을 해가 수맥 적은 부분에 교사를 짓도록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뭐 명문대학교 몇 명 열라고 돈을 쓰고 막 이래 하는 노력 못지않게 가장 중요하고 또 품성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성적도 자기 성적을 찾을 수 있지만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런 거 요즘 많이 대들지만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몸이 편하니까 내가 몸이 찌부도 짜증이 나면 모든 게 좀 짜증이 나가 막 부딪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특히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목표를 세우는 분야가 보육원입니다. 보육원. 보육원 애기들이 참 그 부모도 없이 이렇게 크죠. 자기 잘못 아니죠. 부모가 뭐 자기를 버렸는데 내 잘못입니까? 그죠?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데. 그런 친구들 주거시설에는 제가 우리 수강생들하고 지금 상의를 해놨는데요. 17반으로 정말 수맥차단을 해줘가지고 보육원 한두 군데를 이제 우리가 한장대교 수맥과 팔체지 동문회하고 자매결전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가서 이제 수맥차단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식사도 또 박물관도 데리고 가고 영화도 한 보여주고 음악회도 가고 지금 한 100명 가까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봐집니다. 수맥과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맥이 없는 데서 애가 편히 자고 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